한팀 한 달 전 예약해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가정식 한식당. 이게 수지 타산이 맞나요? 네. 그러면 한 끼에 한 몇백만 원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비쌀 것 같아.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저렇게 운영하실 수 있잖아요. 건물에서. 아, 자기 건물에서 하시는 거지. 진정한 가진자. 자, 두 번째. 가자! 가자, 가자. 일단 외관 봐줘야 되는데. 오니언? 우와! 너무 멋있어. 와, 이게 어마어마하다. 이걸 제작진이 만들었다고? 가볼까요? 와, 너무 멋있다, 여기. 어, 너무 예쁜데? 야, 이쁘다. 진짜 예쁘다. 와, 냄새 너무 좋았다. 와, 좋다. 너무 좋은데? 야, 와, 너무 좋다. 너무 예쁘다. 와, 기와 봐, 너무 예뻐. 오, 너무 예뻐. 와, 좋다. 아니, 여기서 밥을 먹고 여긴데 뒤에 거기는 아예 분리된 데고 여기예요, 여기. 아, 다른 집이에요, 네, 여기는? 그러면 이거다. 뭔데? 둘 다 한 사람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돈을 뽑고 여기서 봉사를 하고. 여기는 비어있는 공간인 것 같아. 창고나 이 집의 창고나. 맞아, 비어있는 공간을 만든 것 같기도 해. 의심스러워. 공간은만 빌린 걸 수도 있어. 들어볼까? 예쁘다 여기 진짜. 예쁘다 여기. 와, 너무 예쁘다. 네. Hey, bitches, hey, come on. I'm sorry.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와, 어머. 누나. 여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여기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한옥 지붕, 어머머머, 웬일이야. 턱가래 막 이런 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니, 여기는 근데 냄새 좋아. 냄새 이따 좋아. 100만 원, 100만 원. Yes, I am a ready, ready to eat. 귀여워. 기가 막히다. 와, 여기 너무 예뻐. 와, 하루 한 팀이라고? 야, 근데 이거 한 팀 받는 거 치고 너무 크지 않아? 네, 여기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식탁이 너무 많지 않아, 이거? 그러니까 우리 얘기가 그거야. 근데 그 생각은 든다. 재석이 오빠 말이 뭔지 알 것 같은 게 한 테이블만 받기에는 테이블이 너무 많아. 네, 너무 많아. Maybe like a big 가족이 오는 거야. 그렇지. 저는 진짜 친인척 다 모아도 이거 못 채워요. 진짜. 여기 진짜 되게 비싸, 그러니까 굉장히 값어치 있어 보이는 백자가 있어요, 저기. 이 식기들도 이거 너무 비싼 식기들인데? 이걸 제작진이 준비했다고? 여기는 진짜 같다. 저 식기가 엄청 비싼 식기야. 도자기 식기. 어, 나는 지금 너 욕하는 줄 알았다. 이 식기. 이 식기. 사장님 보고 싶어요. 일단 한번 사장님 한번 모셔볼까?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어울리시는데? 아니, 너무 멋있어. 아, 근데 사장님 너무 멋있고 딱 여기 사장님 같으신데? 여기 사장이지, 어디 사장이겠어?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에 한 팀만 예약을 받고 있는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정숙입니다. 저는 150년 된 한옥을 제가 개조해서 한식당으로 바꾸었고요. 하루에 한 팀만큼만 벌어도 내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장만하듯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식당을 열었어요. 제가 혼자 운영하고 있고요. 예약도 제가 받고 있고요. 메뉴도 제가 세팅을 하고요. 음식도 제가 해야 되고 다 제가 해야 되니까 메뉴를 정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7에서 10코스 정도 한식 코스 음식으로 준비해드리고요. 밤에는 우리 아들이랑 아들 친구가 경복궁의 야간개장 같은 와인바를 운영하고 있어요.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아니, 사장님. 네. 여기 근데 하루에 한 테이블만 진짜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테이블 열어. 그러니까 한 테이블이라는 의미가 두 명이 오셔도 한 테이블, 다 이걸 꽉 채워도 한 테이블, 한 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길고 큰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테이블에 두 명만 와도 그 하루에는 딱 그 두 분만 받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가격은 어떻게 책정을 하나요? 가격은 낮에는 점심에는 77,000원 1인당. 1인당. 예. 저녁에는 110,000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요. 또 예산을 좀 열어놔 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불안하니까.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도 해드리고요. 나는 꼭 1인당 50만원을 써야 되겠다. 밥값으로. 뭐 그러면 쓴 그러든가. 그러면 이 건물 혹시 자가신가요? 아, 아니에요. 집세를 따박따박 내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 운영이 안 될 텐데. 팁이 100만원인가? 팁? 끝까지 들어보라. 뭐가 있구나, 여기. 뭐가 있구나. 이제 행사들 많이 하세요. 뭐 컨퍼런스, 작은 컨퍼런스도 하시고, 여기 이제 뭐 프로젝터랑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또 뭐 돌잔치, 그러니까 상견례 같은 뭐 약혼식? 뭐 그런 거. 그거 좋네요, 여기. 우리 이번 행사 버짓이 뭐 1,000만원입니다. 100만원입니다. 거기서 제가 플래닝을 같이 해드려요. 뭐 개인 행사 아주 소규모 모임들이 많고요. 프라이빗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장님 이렇게 딱 한 팀만 받아야겠다라고 결심하신 이유가였습니까? 장사를 막 뭘 팔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집에 손님 불러서 밥 해먹이듯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밥을 좀 헤매기고 싶고 옆에서 리액션도 좀 보고 싶고 뭐 이런 게 컸어요. 제가 멀티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한 테이블 그렇게 준비하는 걸로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늘의 메뉴는 뭐예요? 오늘의 메뉴는 이제 우선 시장 사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계절 이제 식자재를 중심으로 짜여지고요. 정확하게 결정되는 거는 그날 아침에 장을 보면서 결정이 돼요. 와, 나 매력 있다, 매력 있다. 우와, 매력 있다. 어제의 최선이 오늘의 최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와, 오늘의 최선이 아닐 수도 있대. 와, 너무 멋있어. 철학적이야, 진짜. 그래서 그냥 묻지 않고 오시면 가장 좋아요. 전 그게 더 재밌어요. 그렇게 먹는 게. 야, 빨려든다, 빨려들어. 말씀 너무 잘하신다. 오. 아니, 너무 진짜시지. 뭐, 이건 진짜잖아. 이거 안 그냥? 오빠, 우리 게임 기얇아요, 오늘? 우리 게임 기얇아요, 오늘? 아, 이게 뭐 완벽하신데, 스토리라인. 진짜, 뭐 반박이 안 되고 또 공손해져요, 아까 뭔가 카리스마 때문에, 사장님. 사장님, 그럼 이제 저희가 식사를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궁금해. 너무 궁금해. 네. 말씀 너무 잘해주셔서 맛있어. 네, 이거 완벽한데, 여기 진짜? 네. 저는 좀 가짜 같았어요, 솔직히. 왜? 이게 원래 한 팀 받는 데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그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네, 안락하고 그 사람이 하나하나씩 대접한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래요, 좁거든요. 근데 여긴 너무 넓어. 이상해. 아, 이게 어떻게. 저번 주에 내가 그랬어. 다 의심했잖아. 야. 와, 가지다. 가지야, 약간 가지. 중국식. 가지 너무 좋아. 가지. 가지, 가지. 아~ 이거 가지 멘보샤네요, 가지 멘보샤. So three things. All right, now I'm gonna tell you the story. I gotta get out of here. Let's get crazy. Woo! 맛있지? 아니, 새우 완전 있어. 완전가 이게 새우. 어떤 맛이야? Yeah. I don't like 가지. 근데 맛있어. 와. 야, 근데 너무 맛있다. 너무 부드러워요. 약간 오늘 해물이 좀 안에 새우가 들어갔어. 너무 퍽퍽해. 나 멘보샤를 좋아하는데 두 개 이상 못 먹거든? 느끼해서. 근데 이거는 가지로 만들어서 그런지 밀가루가 안 들어갔잖아, 일단. 아, 그러네. 담백해. 식감도 엄청 부드러워. 야, 근데 너무 맛있다. 야, 진짜 맛있다. 이건 진짜 한 갱게 아쉬울 정도로 맛있다. 맛있다. 네, 그 정도로 맛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이야, 이게? 너무 아쉬워. 하시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조금 트렌디하게 섞이기도 하는 게. 퓨전. 혹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하시나요? 혹시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하시나요? 전 뽀뽀도 해. 전 뽀뽀도 해. 와. 어? 가짜 같아. 왜 가짜야, 여기? 어? 가짜 같아. 왜 가짜야, 여기? 그거 표정 봐. 우리 가짜네. 오빠 표정 봐.
엄마한테 뽀뽀를 해요? 매일 이런 밥을 또 집에서 해주시면. 아니 감사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음이야 그렇더라도 와. 아 예예 예. 어 나 지금 오늘 충격을 받네. 어? 이거 족발. 오. 와. 어 족발이요. 그건 마음에 든다. 바로바로야 그냥. 그렇죠. We like fast. 나 지금 이게 마음에 들었어. 이게 먹으려고 했는데 그냥 가져가시는데. 이런 결단력. 아니 저도 필요해. 아니 저 여기 들고 먹고 있는데 어. 뒤에서 지켜보고 계세요. 이렇게. 남자분이 지켜보고 있어. 나는 이게 좋아. 어? 스피드, 스피드. 어. 아니 근데 원래 이런 것은 즐기러 오는 거잖아요. 여유롭게 먹고 오는 건지. 방송이라서. 뒤에서 이렇게. 아 근데 방송이니까 그렇지. 아마 실제로 오시면 안 그러지. 이거 먹으러 가야 돼 우리. 아 여기다 먹는 거야? 그다음에 이건 족발이에요. 족발 이렇게 돼지에 손등인가요? 손등? 발? 발등? 그렇게 얘기하면 못 먹자니. 야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먹니? 네가 손등이라 그러면 이거. 내가 이거 어떻게 먹겠어? 자꾸 디테일하게 말하지 마. 요 부분이 거기예요, 오빠. 손가락 바로 딱. 손가락이 너무 깜짝 봐. 아, 역시. 그 옆에도 손가락? 여기도? 아, 정말. 저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맛은 있어 보인다. 맛은 봐봐야 돼, 맛은 봐야지. 약간 그 맛 안 나? 오향장류? 맞아. 그죠? 아니 어떻게 하신 건지 되게 촉촉하다. 새로운 맛이야. 그래? 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먹을 일이 아닌데 와 진짜 맛있나요? 언니! 오마이갓! 맨손으로 지금! 아 그래도 여기다 끼고선 이렇게 오빠 언니 봐요. 나 여기 끼고 이걸로 드시면 어떡해 누나. 저거 왜 그런지 알아? 왜요? 저거 나 보여주려고. 장난꾸러기들. 아니, 근데 이런 메뉴들을 선정하는데 생긴 게 너무 요리 맛있긴 해요. 요리 맛있긴 해요. 아니 메뉴 선정을 할 수는 그런 게 내 거 생긴 근데 아까 그날 미주 씨가 생각... 물어봤을 때 나는 그냥 혼자 얘기하고 혼자 먹어야지. 알아 오빠 먹었어. 굉장히 오빠, 맛있습니다. 아니 너무 웃겨요. 제 나 아무도 나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 야 상여봐. 예? 너 왜 말을 안 해? 너 왜 이렇게 혼자, 야, 방송 와서 너 이렇게 얘기를 안 해? 오빠, 자기가 너... 시끄러우면 좀 들어봐, 이렇게 해. 야, 당해봐. 넌 지금 고정인데 어떻게 카이보다도 적응을 못하니? 어떻게 카이보다도 적응을 못하니? 좀 알려드려요? 그래. 좀 알려드려요. 얘 봐봐, 카이 얼마 잘해. 아니, 저번 주 촬영을 하고 드라마 현장을 갔는데 왜 이렇게 거북목이 됐냐 그러더라고. 미축돼 미축돼 계속 이러고 약간 죽어야 아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현장 가서도 이러고 있어. 아 근데 또 이게 또 한편으로 그 생각 드네. 이 가정식 느낌이 확 드네. 얘. 진짜 집에서 하시던 집에서 하시던, 집에서 하시던 걸 여기서 주시고 맞아 요리를 속일 수도 있는 거지. 원래 어머니들 중에 되게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요리를. 이거는 very homemade, okay? It's homemade. 난 의심 없어. 근데 이게 이 요리는 진짜 어떤 그런 요리 연구가 선생님들 급의 그런 요리인 것 같아서 요리 연구가님이 오셔서 해주실 수도 있는 거지. 밥이다, 밥? 예, 밥인데 밥이다. 저어서 대박 솥밥이에요? 와, 두릅밥이야, 두릅밥. 와. 춤이 나오면 그냥 춤이 나와요 이거 진짜. 와 근데 냄새 진짜 유명하지. 와우. 와우. 와우.
냄새 나요? 누나 냄새? 냄새 나요? 야, 와, 거기 전복 안 들어간 사람 있어? 전복? 밥에 전복이 있단다 얘들아. 네, 와 진짜. 나 지금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 소스를 뿌려 먹는 거죠. 네네네. 밥에다가 내가 본격적으로 먹을란다. 잘 안 먹을 밥에서 향이 두릅 향이 너무 진하지 않게 코끝에 딱 머금으면 코끝에서 확 솔직히 이렇게 두릅 향이 확 올라와요. 저는 올해 봄 이 두릅 밥 한 그릇으로 여한이 없습니다. 봄을 삼켰어요. 그냥 밥만 먹어도 근데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 너 담백한 거 좋아. 이게 뭔가 두릅이다 보니까 먹으면서 건강해지는 느낌.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봄인가요, 이거? 봄이나 연근 그리고 마늘도 그렇고 간장도. 저 궁금한 게 봄이가 원래 이렇게 커요? 내가 첫 한 입 먹을게. 와. 오빠. 오케이. I know. 누나 비방용은 되게 크게 말하시고 방송용은 되게 조그맣게 얘기하시네요. 너 캐치했구나. 네, 아니. 네,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시려고 이번에 계속 말하고 얼마나 비방이지 하고 들어봤더니 오빠 도미 진짜 맛있어. 굉장히 예쁜 말로. 아니 그게 문제야 너는. 뭐야? 방송용은 조그맣게 얘기하고 비방용은 크게 얘기하고. 어? 오빠. 나도 욕하는 줄 알고 지금 귀를 바꿔야 됐거든. 오빠. 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지가 알아 또. 지가 알아. 근데 오빠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화가 나요.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오빠 이땐 생선을 좀 드실래요? 난 생선찜이 진짜 안 좋아. 심지어 큰 생선. 나는 생선 너무 좋아. 생선 너무 좋아. 너무 맛있지. 그리고 양념이 진짜 맛있다. 생선찜. 너무 맛있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언니 그리고 하나 더 냄새가 그거 뭔 냄새지? 그 비린내. 비린내가 안 나. 그리고 이거 간장 말고요. 이 그 생선 조림 간장을 여기다 비벼 먹어도 돼요. 그래도 맛있겠다. 그래도 맛있겠다. 오빠 말대로 얘보다 얘가 더 맛있어요 간장. 그래 그지. 오빠. 와. 제가 지금까지 그 저도 뭐 꽤 많은 뭐 다양한 그 밥을 제가 먹어봤지만 역대급 밥이에요. 아니 진짜 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저는 솔직히. 오빠. 오빠. 야 근데 보통 저는 맛있어. 말을 하고 싶어도 저는 솔직히 상대방이 할 때 끊질 않지 않니? 근데 듣고 싶지도 않나 봐. 고추도 맛있어요. 맞아. 저거 뭐 맛있지. 이거 근데 간장도 맛있지만 이거 소스 여기다 비벼 가지고 근데 진짜 야 됐어. 내 말 치고 들어든 말든 내 말 할 거야. 아 근데 되게 위안이 된다. 야 보니까 다 각자야. 각자야. 아, 진짜. 아 진짜 위안이 돼. 왜냐면 재석이 형도 재석이 형도 재석이 형 재석이 형도 아우 속 터져 이거. 재석이 형도 말을 다 못하시네. 아니 중요한 건 원래 재석이 형이 이런 데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정리 형님, 안... 형님 얘기하실 때 재석이 형이 저한테 말 시켰어. 야, 야 열심히 얘기하는데 저거 너 근데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온다. 네, 기가 막히게 아, 자꾸 형님이 저 옆에서 야 이거 맛있지. 형님 열심히 야, 미안하다. 얘기하시는데 상혜봐 미안하다. 카이가 말한 게 사실이야. 네 이거는 완전히 그 자기와의 싸움이네. 저 혹시 콜라는 없나요? 거의 음료는 없어. 아. 아. 어? 뭐? 음료가 없다. 우리 알지? 우리가 음료에 좀 예민한데. 어, 콜라가 없다고요? 콜라에 예민해요. 우리. 음료를 원하시면 옆에 편의점 가서 사다 드리고 그다음 아, 아닙니다. 그 좀 예, 예. 근데 음료가 없다고? 식당에? 음료가 맞지 않는데. 없을 수 있어. 없어도 한식이니까 수정과 막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식혜. 식혜나. 이런 거. 우와, 이거 뭐예요? 그래. 와, 이거, 와, 야, 이거는 뭐야, 이거. 이거 작품인데? 이거 달고나예요? 와. 아니, 작품인데, 이거는? 이거 SNS 하시는 분들 일단 찍으세요. 이거 무슨 조형 작품 같아. 이건 뭐예요? 감자예요? 이거 먹어봐, 고구마. 말탕 진짜 최고 맛있다. 오마이갓! 이게 뭔데, 이렇게 맛있어?
많이 힘써? 아, 이거 설탕. 아, 이거 때문에 저 약간 가짜 같아. 왜? 왜? 이거는 약간 요즘에 약간 요즘 감성이야? 네, SNS에 올라올 법한 약간 그런...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이거는. 좀 더 약간 전통의 멋을 살릴 것 같은데? 뭘 더 왔네, 이거 약간 너는 그 얘기지, 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네. 약간 전문 요리사 선생님 같아. 네네네. 그러니까 다 두루두루 다 잘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약간 중식 느낌의 아주 것도 나왔잖아. 한식만 잘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푸드 스타일리스트신가?